이선균 마약 사건이 매일 뉴스를 타고 있는데 혹시 최근에 불거진 여러 사건을 덮으려고 터뜨린 것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경 상근 부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김행이 운영하는 위키트리에서 발끈했습니다. 현재 확산 중인 이런 음모론이 있고 심지어 민주당 부대변인은 음모론과 탄핵을 연결짓고 있다면서 김행이 운영 중인 위키트리에서 비판 기사를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윤석열의 최근 처지가 몹시 궁색합니다. 이런 와중에 등장한 것이 마약 스캔들입니다. 유명 배우 이선균이 마약 논란으로 뉴스에 등장하자 혹시 이것이 흔히 말하는 물타기 아니냐는 의혹이 생겼습니다. 위키트리 김행은 이런 의혹을 음모론이라며 몰아가려 하는데 김행이 이렇게 방방드는 걸 보니 사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 부대변인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예인 마약 기사로 덮어보려고?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영부인 김건희 씨와 고려대 최고위 과정 동기인 김승희 비서관 딸이 학폭 가해자로 학업생을 폭행해서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는데 이동관 자녀 학폭 논란과 겹치면서 어떻게 저런 종자들만 뽑을 수 있나 하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윤석열이 황당한 짓을 솔선수범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지 3개월 된 김태우를 사면 복권시키더니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선거에 내보냈습니다. 김태우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자인데 이런 자를 윤석열이 사면하고 공천하고 선거에 내보낸 것입니다. 김태우는 당연히 참패를 당했고 그렇게 확인된 민심은 보수 지지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민 상식에선 당연하지만 윤석열 입장에서 당연하지 않은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는 보수층의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이경 부대변인은 이러한 일들이 이선균 배우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 부대변인은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지난 3월엔 배우 유아인 마약 혐의 기사로 시끄러웠는데 이 당시 이를 소개했습니다. 윤석열은 3.1절의 친일파 똘마니 수준으로 기념사를 읽었으며 윤석열 지지자는 위안부 소녀상 집회에 일장기를 들고 나왔으며 또 다른 지지자는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에 일장기를 개양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서 가슴을 치고 분개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독립영웅 지우기 작업의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때맞춰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에 재직하던 시절에 김건희가 운영하던 코바나 콘텐츠가 전시회를 열었는데 갑자기 협찬기업과 협찬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협찬금 의혹은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검찰은 아무 문제 없다면서 혐의 없음 처리했습니다. 민심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터진 뉴스가 유아인 마약 스캔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선균 마약 스캔들입니다. 이경 부대변인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윤 정권다운 구태의 연한 발상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고 탄핵이 답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이 제기한 의혹들은 김행이 주장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음모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일어났었는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경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을에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그곳의 현역 의원은 유명한 분입니다. 이상민이라는 분인데 요즘 고민이 많은 분입니다. 이경 부대변인이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칼럼을 실었는데 칼럼에서 이경 부대변인은 과학 예산이 왜 삭감되었는지 유성구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박사님하고 큰 소리로 부르면 지나는 사람 절반 이상이 돌아본다. 그곳은 바로 대전 유성 대덕연구단지 인근 동네다.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문제가 초기에 발생했을 때 과학자들이 나서서 찬성하지 않아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건 아닌가. 얼마 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전현직 과학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그곳에서 나왔었던 농담 반 진담 반의 얘기다. 자리가 끝날 때까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삭감 주제로 과학자들의 실소와 한탄은 계속되었다. 한국에는 과학자가 필요 없다. 우리한테 보고서 들어온 것을 읽으면 벌써 과학자라고 지난 1월 영상으로 떠들던 자는 바로 천공이다. 2023년에 과학 분야를 논하는데 천공이 웬 말인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왜라는 의문에 대한 설명을 못하기에 이런저런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설마했는데 설마가 사실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설마 천공이 말했다고 그랬겠어 하는 생각보다 그럼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